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거듭 감행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각성된 안보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 차세대 일꾼들의 안보 의식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26일 제16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육사생도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어울려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순 주일대사의 안보 강연을 시작으로 제16회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 등의 현 안보 이슈를 짚는 강연을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국방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안보 토론 대회는 대학생들과 사관생도들에게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서로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육군의 정책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 지식을 가진 참가자들과 생각을 교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온 사관생도들의 말, 그리고 이제 민간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각자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한편 육군 사관학교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를 개최하며 한반도와 국제 안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